몸을 내놔라 공격 몸을 내놔라 빰빰빠빠빠 예. 아, 이 말 같지도 않는 코수염과 이 모자. 언제까지 이 보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여기 조선대학교 맞지? 아, 조선대학교 소문으로 듣던 대로 진짜 엄청나구만. 여기서 또 어떻게 보물을 찾지? 숨겼단 단어를 한 7명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오늘 보물을 빨리 찾아버리고 관광도 하고 그러고 가겠어. 가자, 보물 찾으러. 이번 습격단은 끼 있는 친구들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저 친구들과 함께 하겠어.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안녕하세요. 이거 학생들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릴스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릴스를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찍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찍으려고 했어요. 아, 부끄러우면 안 찍으면 되지. 왜 굳이. 아, 그럼 제 방해한 것 같은데 뭐 찍는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어,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리고 같이 하실래요? 저 뭐 하면 돼요? 저 뭐 하면 돼요? 저희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예. 시유 시작. 빰, 빰. 빠바바밤. 빰, 빰, 빠밤. 빠바바밤. 빰빰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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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민서입니다. 행정복지학과 20학번 4학년 김가민입니다. 네. 오케이. 자, 제가 조금 뭐 보물을 찾고 있는데 그걸 좀 도와주시면은.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네. 자, 이거 하나씩. 예. 모자. 여기를 가야 됩니다. 어딘지 알아요? 네. 지도를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면 쉬워? 아 이거 저기네. 그 아니죠. 그럼 이쪽이죠. 요거? 이 정도 크기가 학교라고? 아니 이거 뭐 하는데야? 어쨌든 학교가 이렇게 크면은 보물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가봅시다. 자 간첩. 딴딴딴딴딴딴딴딴. 보물 찾으러 가자. 보물 내놔라. 보물 내놔라. 보물 내놔라. 보물 내놔라. 공격! 보물 내놔라. 공격!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보물 지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 보물 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물 지도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이게 보물 지도를 왜 여기다가 맡겼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앉아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내놔라. 공격! 보물 내놔라. 공격! 선생님,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의 전임 연구원 서은총이라고 합니다. 아, 전임 연구원이시고요. 네, 네.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산학협력 교수실인데요. 주로 그 사업의 그런 성과 관리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고요.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링크 3.0 사업의 전략들을 좀 제시하는 연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조금 궁금한 만한 질문 한번 해주시죠. 조선대와 지자체가 네.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네.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CSU 프라이즈 협의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조직화를 먼저 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와 우리 대학이 상호협력을 해가지고 MOU를 맺어서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학교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들을 저희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또 우리 친구는 또 링크 사업단의 향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도시 캠퍼스를 저희가 구축해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가 잘 배출해내야지 지역도 살고 산업체도 살고 우리 대학도 살고 학생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할 테니 사업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필요들이 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또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싶은 거고 예, 언제든지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좀 대화를 하자. 완전 대화가 필요해요. 너 많이 변했어.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문을 두들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들기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보물은 주시죠. 그냥 드릴 수 없고요. 저랑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야? 지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해적 그러지만 무기를 안 갖고 다니니까 다 사람들이 게임하자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게임을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손바닥 밀치기 게임. 네. 준비하시고 상대방의 몸을 터치하면 반칙으로 패배가 됩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너무 센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거의 뭐 깜패입니다. 진짜 세요. 뭐야 너. 야. 살았어. 잠깐만 진짜 너무 세요. 조선대의 매력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저희가 릴스를 한번 시우시다 빵빵 혹시 보물지도 마음에 드셨으면 저에게 주시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물 찾으러 가시죠. 저희 가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특이한 게 지금 이게 다음 가는 곳이 학교 안에 없고. 맞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 나는 광주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가 그 광주 사람이랑 무조건 하는 충장로의 거리라. 충장로? 아, 이게 조선대학교 산업협력 거점센터 여기 있네. 와, 이게 시내에 있는 거 처음 하네. 와, 가자. 와, 야.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예. 딱 보면 모르니까 해적입니다. 아, 해적. 여기 그러니까 조선대학교랑 예, 맞습니다. 좀 가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선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이 운영하는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의 이여진 산학협력 교수입니다. 제가 걸어오면서 봤더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상가들도 많이 있고 여기 위치에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도심에 나와서 산학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일들을 좀 주로 많이 하시는가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쪽 지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예술, 관광, 역사 이런 부분들을 핵심 콘텐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장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도 이제 그러한 분야의 업무나 사업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축제 관련해서는 광주에 유명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억의 광주 충장 축제. 저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결혼을 맺고 있는 가족회사 제품들도 박람회 형태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축제도 이제 조선대학교와 이렇게 지역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고민하고 하는군요. 예. 우리가 대학교를 벗어나서 충장로 시내까지 왔다. 보물이 무조건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 혹시 보물지도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냥 줄 수는 없고요. 네. 아,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그냥 받을 생각은 없는데 표면 장력 게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표면 장력 게임 준비해 주세요. 게임은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물을 따릅니다. 먼저 넘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갑니다. 이게 초반에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와, 전략을 역시 교수님답게 전략을 다 세우셨습니다. 와, 오케이. 아저씨 한 방울 떨어뜨려도 넘치게. 오케이. 됐어. 위험해. 진짜 선수들이 온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매일 술을 먹습니다. 와. 예, 가자. 잠깐. 예, 네, 잘해요. 야, 응원까지 해주시고. 응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야. 이게 좋아할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장기를 보여드리면 조금 저에게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댄스. 댄스요? 댄스. 저희가 또 댄스 전문이거든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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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몸짓 안 받을게요.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게? 예, 네, 마음에 듭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충분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었으니까. 몸짓으로, 예.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그럼 좀 본문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예, 예 일단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지도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아, 보물이 이 근처에 있네.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쪽 주변을 찾아봐봐. 어. 내가 이쪽 주변을 찾아볼게. 네. 찾아, 찾아. 네, 혼자 가주신 거 아니죠? 한번 나와요. 몰라, 일단은. 야, 찾아야 돼. 아, 매번 이렇게 습격단 친구들을 따돌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 왜 미안하지가 않지? 조선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탑에 이거는 뭐 그동안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지 이젠 너는 보물을 가질 자격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나의 해적도 일단은 보물을 보자 이거 유치원 때 만들어주던 이거 사탕 목걸이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솔직히 얘기하면 유치원 때도 친구들이 이거 만들어준 거 그때도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더 안 좋아. 일단은 뭐 이거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아. 씨. 다 사탕이야 진짜? 금 하나 없어? 다 사탕이야. 당 떨어졌어.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어렸을 때도 안 먹었는데. 전라도 광주는 사탕 맛집이구만. 아까 이거 보물놀이 보고 화가 났었는데 단계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힘도 나면서. 나 이거 기분 좋아졌으니까 이 사탕 먹고 전국을 제패하고 보물을 찾는 그날까지 링크 습격단 그리고 이상준 해적이 간다! 기분 좋아. 같이 한 번만 해볼까? 이쪽 두 번. 두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저쪽이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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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 표정이 마음에 들어 하셔. 오케이.